전쟁 속에 살아가다. 예술적 묘사. 샬바 국립센터의 이동 전시회는 전 연령대의 관객을 이끄는 매혹적인 갤러리입니다. 샬바의 국제미술 갤러리는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과 일부는 여러 해 동안 샬바에 참여한 예술가들, 일부는 10월 7일에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집에서 피난한 예술가들이 참여한 아름다운 그림과 드로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쟁, 피난, 인질, 살인 등으로 둘러싸인 혼돈 속에서 현실에 대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감정은 지식되고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생각해보도록 해주는 표현과 처리 기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전시는 이스라엘에서 전쟁 중에 살아가는 심히 복잡한 현실과 맞서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예술가들은 희망, 회복력,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냈습니다. 샬바 국제아트 전시회는 저희가 샬바에서 우리 아트 치료사 아비탈과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전쟁 중에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겪는 어린이들에게 모든 형태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방범 대피소에 숨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남부에서 온 사람들은 실제로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작품이 중요하며 우리는 이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국제적으로 어떤 의미로든 전쟁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이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세계에 알리고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태에도 불굴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도 아트 프로젝트의 주제 역시 희망의 사바스 아티스트 갤러리라고 부릅니다. 이 작품의 전체 목적은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국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깊게 탐구하는 것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이 그림들을 통해 어떻게 감동을 받는지 살펴보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고민해보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또한 그것들은 이스라엘에서 우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렌즈 역할을 합니다.